오늘은 2월 26일, 일요일, 음력으로는 2월 7일, 을묘일이니까요. 토끼날입니다. 봄날 들여나온 푸른 토끼날입니다. 오행상 그 을묘는 천간과 지지에서 모두 그 나무가 오는데요. 나무가 나무를 만난 그런 형국입니다. 이때 그두 나무는 모두 그 음기운의 나무입니다. 겨울을 이겨낸 그 새싹이 얼어붙은 그 대지를 뚫고 세상에 그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는 성장의 기운입니다. 발전의 기운입니다. 상승하는 운의 기운입니다. 쇠퇴가 아닌 그 무한히 번영을 모색하는 높은 그 이상의 기운입니다. 앞길에 펼쳐질 그 어떤 도전과 또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또 자신의 그 품은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 순간 그 인내하고 또 능수능란을 키우는 지혜로 그 똘똘 뭉쳐진 그런 기운입니다. 2023년 검은 토끼띠에 이렇게 그 무한한 그런 성장, 복록, 축제를 암시하는 이런 푸른 토끼날이 온다는 것은 이날이 그 커다란 그 기회의 날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새싹 같은 그 목기운의 그 암시 속에는 어떻게 그 이날을 관리, 준비, 보호, 또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게 될그한 달이 또 얼마나 그 눈부신 또 성출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보셔야 됩니다. 알을 잘 품으면 황금알을 낳는 그 옥동자가 되듯이 여린 새싹의 기운을 또 의미 있게 또잘 품게 된다면 3월달에 그큰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만나게 될 암시를 주게 됩니다. 따라서 이날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의 초점은 새로 시작될 그 3월 한 달의 그 대박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. 이른 봄그 새싹을 닮은 그 을묘의 기운은 창조적인 일에서 또 크게 그 돈복이 터집니다. 따라서 눈으로 그 새로운 것을 많이 그 여러분들께서 봐주실수록 여러분들의 그 3월달 돈복이 또 크게 그 달라질 텐데요.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책, 또 새로운 의상, 또 새로운 풍경, 새로운 사람, 또 새로운 물건 이런 것 등을 눈에 그 많이 그 담아두십시오. 여러분들이 그 눈에 담는 그 폭만큼 3월달에 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그 돈복이 전개가 됩니다. 돈복이 그 식탁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을묘일인 그 일요일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그 시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3월달 그 돈복은 눈부시게 여러분들 그옆 사람이 아주 깜짝 놀랄 만큼 큰그 돈복이 터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돈복 크게 그 충전시키는 멋진 그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